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재즈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아유, 너무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네요. 그러니까요. 네. 역시 소중한 건 사라진 뒤에야 깨닫게 된다고. 그렇죠. 아, 없는 사이에 혼자 하려니까 좀 버겁고. 네. 그리웠어요. 네, 저도 많이 그리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모든 게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노랫말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네,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맞아요. 요즘 이제 가을 단풍철 들면서 요즘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제주 자연도 있을 때 잘 가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 요즘 뭐 뉴스에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한라산 가면은 천하계곡 들어보셨죠? 가봤죠. 정말 단풍 명소거든요. 네. 근데 이 천하계곡에 대형 낙서를 해놓은 일이 또 뉴스에 났더라고요. 맞아요. 뭐 예. 보니까 엄마 사랑해 부터 시작해서 참. 뭐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네.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참 많이 찾는 곳이고 우리 그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러 가는 건데 대체 왜 이런 낙서들을 하는 건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네, 사실 이 천하계곡은요, 한라산 둘레길 1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단풍 명소로 아주 유명한 곳이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인데, 사실 이건 어른들의 책임 문제도 같이 따른다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아이들만 탓하기보다는 어른들도 이런 그 환경에 대한 의식, 또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도 책임도 좀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낙서가 지워졌다고 하죠.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뭐 엄마 사랑한다는 말, 뭐 바위에 새기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걸 어머니께서도 그렇죠.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화나 문자, 뭐 직접 얼굴 보고서 사랑한다는 네. 말은 좀 직접 전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자, 오늘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정종우 리포터가 준비해 주었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행복한 소식만을 전하고 싶은 정종우입니다. 싶은? 늘 바람은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오늘 뭐래 얼굴이 혈색이 네. 좀 좋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아, 좋아 보여요. 실은 네. 요즘 우리 밖에 나가게 되면 야, 가을가을한 제주를 너무나 즐기기 좋은 날이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다녀온 이 가을 정치 물씬 담아왔으니까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 덥지도 춥지도 않은 바로 지금이 제격인데요.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 가을. 저와 함께 가을나들이 떠나보실까요? 바람이. 가을꽃 만발한 이곳에서 오늘 제작진이 특별한 데이트를 준비했다는데요. 뭔가 색깔이 좀 너무 예쁜데요? 이야, 가을. 어떡해, 진짜. 피디님. 너무 좋아, 진짜. 오늘 만날 분 누구예요, 대체? 오늘은 종우님이 주인공이에요. 이거 봐. 어저께도 꿈 참 소트라니까 보니까. 오늘은 좀 호강하려나요, 정정우 리포터가? 오늘 머리 헤어스타일이 올백으로 넘어갔네. 7인 옆구리를 채워줄 저희 최초로 여성 게스트를 합니다. 드디어 좋은 날이. 드디어! 오! 그래서 어디 계세요? 드디어 왔어. 어디 계신 거야 대체? 진짜 얼마나 쪼그맣길래. 아,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꾸 소중하신다. 자꾸 소중하셔서 안 보이시나? 어디 있어? 세상에. 자, 오늘 저와 함께할 게스트분. 참. 외국 분이신가? 설렌다. 이야, 여기 계신가? 누가 있어. 너무 설레이신다. 자, 드디어 네, 저희 연애 프로그램 보는 것 같아. 짜잔! 웃음이 여기는 뭐죠? 아닌 것 같아. 자, 다시. 아니야, 이거. 진짜. 바로 제주어 드라마 용심난 삼촌들에서 맹활약한 장영의 도민 배우입니다. 마치 있다 싶었는데 이분이군요. 대장님이셨어요. 이런 또 주토도 또 이자 어산도 나오.
에너지가 뭐 엄청나신 분이네요. 오늘 함께 나들이를 떠날 영애 누님은 외국어는 기본이고 자격증을 다수 보유한 능력자였는데요. 그런데 오늘따라 바람은 왜 이렇게 찬 거예요, 진짜? 아니, 무사마 씨, 실망의 수가? 아니, 너무 좋아요. 세상에, 오늘 보니까 오늘 아이템, 잠깐만, 여기 보니까 뭘 또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이건 예, 문화관광 해설사는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스위치를 온하고 띡 켜고, 뭐 영어로 막 말이 나올 거다. 아... 뭐래, 아니, 네. 그러니까 말할 틈을 안 주네. 피디님, 저 오늘 잘하면 고정시켜 줄 건가? 아니, 고정이라니요. 제가 지금 여기 계신데. 뭐. 아니, 고정하시옵소서. 자꾸 제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제가 고정입니다. 아, 나 오늘 되게 고정하는 분이에요. 자, 아무튼 자, 어디로 먼저 가볼까요? 저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디 먼저 가볼까? 여기가 좀 더 이쁜 것 같아 보니까. 예뻐? 이쪽으로. 나보다 예뻐? 확실합니다. 가자. 정말 시들벙적하게 문을 열었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나들이 떠나보겠습니다. 들판을 곱게 수놓은 이 꽃의 정체는 바로 가을꽃의 여신 맨드라미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빨갛게 생긴 이 맨드라미가 이게 다 수탉 벼슬 있죠, 이렇게 벼슬. 아, 이렇게 벼슬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개관화라고 해요. 개관화. 개란한테 그 개자가 닭개자구나. 맨드라미 꽃의 꽃말은 바로 시들지 않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맨드라미 꽃을 찾아온 연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 너무 좋다. 아, 세상에. 아, 이게 지금 뭐 꽁트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저 오름은 무슨 오름인고? 저 오름은 영애 오름. 어머나! 아, 두 분이서 아주 호흡이 잘 맞으시네. 잘 어울려요. 네. 대본 하나 없이 눈빛만 보고. 가만 안 두켜이. 되게 하고 싶었나 봐요, 저. 아, 이런 거 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너무 웃겨요. 아, 정말. 근데 왜 맨드라미는 막 한 대도 있는 거야, 도대체? 더럽소! 더럽소, 더럽소! 로맨스는 끝! 다시 꽃두경 떠나보겠습니다. 이번엔 핑크뷰입니다. 이건 왔는데 이게 미국 중부 서부에서 물건을 온 건데 이게 라틴어로는 머리카락 같은 머리카락 같 꽃이 딱 폈잖아요. 그럼 막 머리 막 나부끼는 것 같잖아. 특히 오늘처럼 막 바람 부는 날은 얼마나 머리카락이 막 나뭇감수가 머리카락이 너무 온다는 가을철이면 SNS에 빠질 수 없는 핑크뮬리. 서 있는 어디든 포토스팟이 되는데요. 요즘 사진 찍을 때 어떻게 뭐라고 외쳐요? 김치? 요즘 포즈 어떻게 요즘 포즈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네. 이거 좀 지났어요? 아, 지났어 그거? 지났대잖아! 나 최근에 배운 건데! 분홍 억새라고도 하는 이 핑크뮬리는 몇 해 전부터 억새와 함께 제주 가을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자, 가을나들이 인생샷 공개 들어갑니다. 또 하나요, 설레잡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오늘 나들이의 여러분, 어떠셨나요? 매번 저 혼자 했잖아요. 같이 하니까 뭔가 좀 코도 잘 맞고 뭔가 케미도 있고 프로그램이 되게 좀 더 잘 살지 않을까. 해볼 만한데요. 전종우님을 밀어내고 제가 한번 세상에 나서볼까요? 들었어. 아니 누가 영애 누님 좀 말려주세요, 진짜. 아우, 참 미치겠네. 아니, 아까 사진 찍었는데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빨간 노랑 막. 여기서 보니까 또 되게 예쁘네. 멀리서 보니까 예쁘네. 아, 이 제주의 가을 풍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또 다른 가을 꽃을 만나러 갑니다. 네. 잠깐만, 쌤. 마을에서 와, 잠깐만. 아이보다 와. 억새. 찍어야 돼. 와. 멋있다. 와. 억새로 맞네. 야,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햇빛 맞고. 정말 은빛 물결이네. 저거 뭔가 큰 거 있어 보니까. 야, 용눈이 오름. 아, 왜 용눈이 오름이냐면은 저 공중에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용이 누웠던 자리 같았다 해가지고 용와 악이라고도 하고 두나무 두 개가 용의 눈을 닮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용눈이 오름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 너무 좋다. 한 바퀴
바퀴 더 타고 싶다. 아, 나는 내리기가 싫어요. 나도 내리기 싫다. 어, 이 갈대 좋다. 야, 갈대. 야. 아니, 갈대 아니. 갈대 아니, 갈대 아니잖아, 갈대 아니잖아. 어. 우리 옆에 있던 우리 장영애 선생님과의 좀 토크가 좀 많았는데 그 방송에 대한 야망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되게. 그래도 리포팅만큼은 또 이제 정종호 리포터가 또 이제 한수위이기 때문에. 위협이란 표현보다는, 아, 한번 지켜봐야겠다. 표정은 약간. 아, 쓸쓸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주 함께 했는데 보니까 제주 하면 가을, 가을 하면 시원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오시니까 우리 아버님께서는 이제 선글라스를 딱 끼시고 왔는데 무엇이 가장 인상이 머릿속에 남았다? 첫 번째! 흑돼지? 흑돼지! 이 용문이 어른을 보고 생각나는 게 바로 흑돼지! 자, 두 번째! 억새! 억새!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 저기 보니까 강아지가 하나 있... 강아지! 네. 우리는 이제 용문이 어른을 보고 흑돼지와 억새와 강아지를 기억에 남을 수가 있었어요. 네, 아, 그럼 레일바이크 타셔서 느낀 소감, 가을 풍경 이런 거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을에 이렇게 멋진 풍경인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와서 이렇게 가을 모습이 제주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아, 내용이 좋아. 어떻게 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끼리 막 감탄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표정이 안 좋아요, 계속. 영희 누님의 야욕을 뒤로하고 가을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향했는데요. 바로 오름의 왕 용눈이 오름입니다. 여기 용이 누워있던 자리. 용눈. 눈나비가 몇 개라. 저 올라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몇 개인지를. 자, 빨리. 나왔다. 자, 좀 더. 와.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느껴야 돼, 이렇게. 아. 들이마셔. 아, 들이마셔. 아. 아. 제주 가을을 들이마셔. 아, 들이마셔. 아, 와. 이 뷰 봐요, 이거. 아, 진짜. 이거는 야, 저 능선 카메라에도 못 담을 것 같아, 이거. 와. 아, 이렇게 좋은 오름을 오르고 싶어도 못 오를 때가 있어. 왜 나 다리 멀쩡하고 이거 다 올라올 수 있지? 에이, 아니야. 있지. 그렇지 않아. 어. 이번은 내가 가이드가 돼서. 갑자기 변신? 변신! 변신! 자연 휴식제라고 들어봤어요? 자연 휴식제? 이 오름을 네? 2021년부터 못 올라오게 했어요. 너무 많이 훼손이 된 거야. 2년 반 만에 모습을 드러낸 용눈이 오름. 너무 평화롭죠. 오름 정상의 선이 마음까지 정화되더라고요. 어, 너무나 좋은 곳도 많지만요.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게 되면요. 이렇게 푸릇푸릇한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 제주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가을의 아름다운 정취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클로징 해야 되니까 네. 어, 잠깐만 뒤에 오세요. 내가 메인이잖아. 내가 잠깐만 있어. 안 돼. 나갈 거야. 아니. 내가 메인이잖아요. 여보세요? 네. 아, 잠깐. 여보세요. 잠시만. 자, 그럼 같이. 네. 자, 합의했어요. 네. 클로징은 이렇게 해서 클로징 사이 좋게 같이 하는 걸로. 자, 오늘 우리 제주 가을난들이 함께했던 저는 정종우 리포터였고요. 옆에 있는 분은 장영애입니다. 잔자르잔자자입니다. 잔자르잔 동대우이기 장영애입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도 갈 곳을 잃었어. 이상으로 가을난들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 와, 네. 동인 배우셨던 네. 용심난 삼촌에서 맹활약했던 장영애님. 발음도 정신없이 부는데 토크도 정신없이 날아다니고. 아, 네, 두 분의 케미가 좀 좋았는데요, 약간? 네, 재미있었어요. 오늘 여성 게스트라 해가지고 네, 정말 했죠. 한껏 기대를 안고 열심히 찾았는데 연상의 그녀, 장자라장장. 우리 장영애 리포터 에너지가 엄청났습니다. 네. 이 에너지도 에너지지만 보니까 방송엔 다 화면 안 나왔지만 야, 소지하고 계신 자격증이 10개가 넘으세요. 소방안전기사부터 해서 컴퓨터 관련 기사, 그리고 공인중개사까지. 능력자신데요? 그냥 시험 공부만 했다면 다 얻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로그인 제주의 리포터는 이제 정종우 리포터가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두 분 덕분에 네. 용는 여우름도 마음껏 볼 수 있었고 네. 핑크뮬리도 보고 게다가 또 맨드라미도 보고 아, 그럼요. 그야말로 제주의 가을을 만끽한 것 같아서 선물 너무, 세트였어요. 네. 아, 종합 선물 세트라고 가을 종합 선물 세트 네. 같은 네. 시간이었어요. 자, 제주가 가게 되면 햇볕을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한국인의 한 8, 90%가 이 뼈 건강, 우리 면역력에 너무나 도움되는 비타민 D가 네.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제주 정취를 느끼면서 가을 햇볕을 조금 쬐게 되면요. 네. 더욱더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또 곳곳에 건강도 지키면서 우리 가을 나들이 제주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참 많다라는 거 이때 아니면 못 보잖아요. 맞아요. 많이 많이 좀 나가실 것 같아요. 오늘 뭐 가을 정보 소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건강 정보까지 네. 아주 풍요롭고 알차게 준비해주신 정종우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는 시간 자연국 리포터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랜만에 뵙네요. 야, 오늘은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네네. 하,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로와 기쁨. 위로와 기쁨? 뭐... 하나인데. 어떤 거? 고기. 고기. 아, 고기.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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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아, 이게 힘들고 지칠 때. 네. 곡이 말한 것도 없지만 네. 우리 또 음악이 우리에게 이게 주는 또 기쁨 그런 게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만날 보실 분이 곡이와 음악을 동시에 다 아우르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 뭔가 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안 어울리죠. 예. 그러게요. 이렇게 보시죠. 제주도에서 곡이 하면 어느 시장이죠? 그렇죠. 바로 서문시장입니다. 서문시장은 육고기 소비 특화시장으로 평소에도 제가 자주 찾던 곳인데요. 전 이곳만 가면 그렇게 절로 춤이 나더라고요. 서문시장 특유의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부터 레트로하고 힙한 시장 분위기까지 몸을 그냥 가만둘 수가 없는 곳입니다. 현국 리포터님. 네. 오늘 기분이 좀 좋으신데요? 아, 제가 항상 기분 좋죠. 어디선가 막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아요. 다녀보신 것 같은데? 아우 저요 항상 파티예요. 항상 파티 같은 분위기로 항상 흥을 가지고 살죠. 아 그런데 오늘 굉장히 흥을 돋궈주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야 어디 어이 음악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 오차. 음악 소리에 이끌려 찾아간 이곳 분명 시장이었는데. 네. 아우 이거 어디서 들리는? 노래 소리에 저도 모르게 막 춤추면서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방해를 할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약간 느끼한 춤사위인데 지금. 저는 음악을 따라서 이렇게 와봤는데 음악가? 가수? 공연? 저는 이제 제주의 자연을 배경으로 이제 음악을 틀러 다니고 있는 DJ 한보석. 아, 음악을 틀러 다니고 DJ? 제주도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장소에서 DJ잉을 하고 있는 한보석 씨인데요. 노래가 공간이랑 참 잘 어우러지죠. 오, 제주의 곳곳을 다니시면서 DJ잉을 하시는 거잖아요. 했을 때 나와 1대1 이렇게 DJ잉 파티를 했다. 그럼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뭐 그런 음악 같은 게 있나요? 박재범의 몸매. 몸매. 보석 씨가 처음부터 음악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20살에 부상을 입기 전까지 전도 유명한 축구 선수였답니다. 이제 그 힘든 시기 속에서 항상 형이 이제 사줬던 MP3와 그 넣어줬던 음악을 들으면서 진짜 가끔 울기도 했고 이불 속 덮어서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보다는 음악을 듣는 게 더 오히려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축구를 그만두고 보석 씨가 시작한 건 음악 공부였습니다. 작사도 디제잉도 배우면서 DJ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동생은 이런 젊은 그 DJ들과 좀 다르게 뭔가 제주도만의 그 분위기를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자연이랑 잘 어울리고. 17년 만에 돌아온 고향. 취미삼아 다시 디제잉을 시작했고 형의 조언을 담아내다 보니 어느새 그만의 독특한 디제잉 스타일을 만들어간 거죠. 그러면 본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음악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또 저의 또 본업은 따로 있으세요? 네. 따로. 본업이 이게 아니고? 맞습니다. 본업이 디제잉이 아니고? 네. 제 본업을 이제 일단 한번 보러 같이. 아 정말요? 네. 가시죠. 소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되는데. 한보석 씨의 본업을 찾아 다시 서문시장을 찾았는데요. 짜잔! 이곳이 바로 한보석 씨의 절입니다. 그렇죠. 어딘지 아시겠죠. 아, 네. 그래서 고기와 음악이 만나다. 너무 다른 직업에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요. 정육점 안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 소리를 들으니까 믿음이 가더라고요. 정육일을 시작한 지는 약 6개월 정도. 사실 서울에서 제주로 내려온 것도 부모님이 하시던 정육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6개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위생모와 위생복을 입고 자세를 잡는 모습이 꽤 능숙해 보이죠? 아니,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가 일하시는 데였구나. 제가 평소에도 자주 오는 정육점이거든요. 평일 낮에는 정육일을 하며 서문시장을 지키고 퇴근 후와 주말에는 DJ로 변신해 서울과 제주를 누비고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음악 하시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뭐 부모님을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다 내버려 두고 와서 지금 칼질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결심으로 하셨는지. 어쨌든 제가 그렇게 좀 음악을 좋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어쨌든 부모님의 뒷받침이 있어서 모든 게 이제 음악도 즐길 수 있었고 뭐 서울에서 생활을 할 수도 있었던 게 다 이제 그런 부모님의 뒷받침이 있어서 이런 가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뭐 저도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컸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저희 가게에 보탬이 돼서 그만큼의 돈을 열심히 벌고 하고 싶은 일을 또 제주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8살 젊은 청년의 이 착한 마음입니다. 일을 돕겠다고 나선 막내 아들에게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과연 이 아이가 이거 해줄 수 있을까? 또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걸 꼭 내가 지금 시켜야 되나? 갈등도 했지만 지금 이 시기면은 이 시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예. 나도 한번 봤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지만 우리 나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 자연에서 같이 음악을 하고 우리 아이한테 이런 일이 또 이런 소질이 있네.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최고 하면서 뒤에서 막 응원하는 거예요. 아유 지금 음악하는 것만 지금 막 자랑하고 계신데 우리 엄마가. 일도 아들이니까 보석 같은 우리 아들이니까 자랑을 계속 하겠죠. 일은 어때요? 일은 이 고기, 일도 고기를 맛있게 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제는 써는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고 이제 작업하는 단계 그리고 그렇죠. 또 손님을 대하는 단계 또 어떤 손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걸 그걸 가리키는 과정. 이번 추석 연휴에 보석 씨가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여행을 기획했는데요. DJ인과 함께하는 요트 투어였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저도 우리 아이가 그래도 이런 걸 하면서 요트까지 타게 해주면서 또 우리들이 좋아하는 음악 옛날 그 팝송 같은 거를 또 백뮤직으로 해서 해주더라고요. 해서 너무 감동을 했고요. 아빠도. DJ인도 맞춤으로. 네. 우리 아빠도 엄청 좋아했어요. 거기다 이제 우리 언니 네네. 같이 이렇게 세 분이 갔다 와 셋이 갔다 네네. 왔는데 너무 행복했고요. 또 장사만 했지 그런 걸 해본 적이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이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봉캐와 부캐를 넘나들며 긴 하루를 즐기는 보석 씨인데요. 근데 또 반대로 엄청 알차게 보내는 것 같아요. 하루를? 네. 진짜 자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제주에 내려서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 나라 미래가 밝아. 제주의 미래가 밝다니까. 젊은 청년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하루 시간이 부족하대. 야, 그럼 본캐와 부캐까지 나의 부업까지 하기 위해서 잘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거지. 야, 보석이네. 이름하고 딱 똑같이 가네.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가고 하루의 마무리가 되어야 할 시간이지만 보석 씨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부캐로 변신합니다. 어디로 가셨죠? 아까 여기 탑동 아닌가요? 맞습니다. 탑동 감사합니다. 늦은 밤 찾아온 곳은 바로 탑동. 네. 이곳을 찾은 이유는 버스킹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퇴근 후에 이렇게 종종 버스킹을 한다고 합니다. 버스킹의 매력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같은 장소에서 버스킹을 한다고 해도 버스킹의 음악은 매번 다른 레퍼토리로 이루어지는데요.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되게 약간 분위기 있는 노래를 많이 틀다 보니까 되게 밤이랑 되게 잘 어울려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여자친구분은 이런 성향의 음악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해요. 그루브? 네. 자, 두 분의 그루브. 음악 레퍼토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그냥 계속 생각나는 건 그냥 가족 생각이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냥 제주도를 내려오길 잘했다. 뭔가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더 생겼던 것 같고 뭔가 마치면서 그냥 계속 마무리는 가족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형이든 엄마든 아빠든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낀 하루였습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음악에 몸을 맡긴 하루였는데요. 아주 선곡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형국 씨도 흥이 많아. 네. 가장 큰 목표는 해외 아티스트를 분들을 이제 섭외해서 내한 공연이나 페스티벌을 여는 게 제 가장 큰 목표, 꿈입니다. 낮에는 부모님을 도와 서문시장을 지키며 정유기를 하고 밤에는 음악으로 소통하는 DJ가 되는 한보석 씨. 남들보다 더 길게 사는 하루이지만 그래서 더 즐겁다는 한보석 씨의 본캐와 부캐. 그 모든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는 이 제주 자연을 배경으로 DJing한다는 그 설정, 이 컨셉트가 정말 뛰어나다,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뭐 이렇게 그 클럽에서나 나오는 쿵짝쿵짝쿵짝쿵짝 이런 음악만 생각했었는데 뭐 듣는 공간에 따라서 그리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DJ더라고요. 정말 몰랐어요. 그렇죠. 저는 무엇보다 아까 전에 화면에서 그 부모님과 함께 요트에서 디제잉하는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정말 이름처럼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보석 씨가 마지막에 짧게 얘기하긴 했는데 그 해외 아티스트들과 한번 이렇게 공연을 해보고 싶다. 맞습니다. 협업을 해보고 싶다. 이 얘기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서문시장에서 일을 하시지만 아티스트로서, DJing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우리 제주의 문화를 조금 더 제주의 자연과 함께는 DJing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과 제주 자연이 함께하는 그런 페스티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페스티벌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제주 MBC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 전망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사 전망대 출발합니다.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회총의 김동현 이사장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아마 네. 두 분 다 할 말이 많으실 주제 같아서. 제주도가 4.3 평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발해서 고이범 이사장이 전격 사의를 표했고 이사회에도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재단 이사장과 이사회 구성 방식을 개선해서 도지사가 임명권을 갖겠다라는 게 아마 여기 주요 골자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 4.3 중앙위원으로서. 예. 사실은 무슨 4.3 평화재단의 그 운영에 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어떤 주변에 어떤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제주도가 스스로 이제 컨설팅을 요청해서 해달라. 예예.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목적을 두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컨설팅을 나간 것이 아닌가 예예. 하는 그런 의심마저 보이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사삼평화재단의 뭐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러면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이사회가 이제 공개 모집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위를 구성하고 예예. 이사장과 이사를 공개 모집하고 네. 공개 모집해서 임원 추천에서 평가를 하고 나서 예. 후보를 이사회에 올립니다. 네. 그럼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선임이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도에서 간섭할 여지가 아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예. 저 사단평화재단 정관에 예. 이사장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승인 안 된 적은 없잖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식으로 그동안 재단이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한데 네. 아니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할 거라면 이제 사상 관련 단체 평화재단 네. 뭐 이런 여러 유족회도 있고 네. 이쪽에 다 의견들을 먼저 수합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런 협의 과정도 중단됐고 예. 제가 알기로는 실무적으로는 뭐 어제 그젠가요? 도의회가 중재해서 예. 그러면 그렇다면 11월 뭐 초까지 관련해서 의견을 좀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 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라고 예. 하는 건 그 실무적인 협의 과정도 무시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에서. 네, 예. 그래서 오늘부터 22일까지가 예. 의견 수렴 기간이고 네. 도에서도 이유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유는 있습니다. 보면은 제주도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재단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다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책임 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변호사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투명성 관련해서 예. 해마다 추념식을 하고 네네. 또 관련해서 그 사삼 주간에 여러 가지 예. 행사들을 하고 네. 또 정기적으로 학술 보고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일단 130억 원이 투입됩니다. 네. 1년에.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긴 그리고 해요. 또 해야 되는 일들도 굉장히 네. 많다 보니 네. 이게 좀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시선이 네.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제도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돼요. 일단 그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 매년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감사위원회 감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출석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매년 예.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매년 받고 있으면 그 여러 가지 견제와 감시로부터 사각지대라고 말하기 어렵죠.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사삼평화재단 사업 중에 예. 그 이제 트라우마 치료 이게 예. 이제 국가 정신요양원인가요? 뭐 어떤 기관으로 이관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상당 부분의 사업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여전히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꽤 될 테니까 예. 앞으로 그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제대로 보고 그리고 예. 나머지 사업 그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이 되는지를 볼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정도 지적은 있더라고요. 뭐 예. 그거는 나름대로 아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그 사업에 이렇게 분리가 된다 그러면 네. 과연 그 방법이 기관장을 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예. 또 그걸 이제 지금 현재 비상근으로 돼 있는 거를 상근 이사장으로 예. 하고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가? 지금 이사장은 지금 비상근이기 때문에 예. 연봉은 따로 없고 그렇죠. 그 기관의 업무 추진비 정도를 활용하는 건데 제가 예. 혹시나 해서 봤더니 사삼평화재단에서 매월마다 아주 모범적으로 업무 예. 추진비 현황을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전후로 쓰는 것 같습니다. 아, 다른 도청과에서도 잘 안 밝히고 있는 그 예, 그러니까 사실 규모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현재로서는 그야말로 진짜 명예직이죠. 명예직이고 예. 그리고 또 그분들도 어떤 보수나 이런 걸 바라지 않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그런 자리의 성격을 갖는데 예. 만일에 도지사가 임명을 하게 되면요. 예. 이제까지 많은 그 임명직 그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선거 공신이 그 자리에 갈 가능성이 일단 많지 않다는 의심이 있고요. 공신이요? 저는 이 점에서 이건 정말 왜 이런 시도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선출직 도지사가 예. 임명하는 사람이 예. 선거와 관련 과연 무관하겠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색깔이 거기에 입혀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은 있습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한 말인데 근데 도지사도 견제를 받는 권력인데 4.3에 대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임원추천위원회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고 관련해서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휘둘리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도청 입장인 것 같네요. 그거는 저기 제가 볼 때는 좀 아전인수격인 해석인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관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를 행정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관료들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한 관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역사 진실 규명의 움직임들. 이건 정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고. 예. 특히 앞으로 사삼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뭐 정명이라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앞장서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예. 그것의 중심에 제주도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 이런 식의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근데 무리수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저는 만일에요. 의도성 있는 조례 개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만일에 조례 개정이 돼서 예. 정말 그렇게 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하고 상근직으로 한다. 예. 그렇게 되면은요 다음 선거를 앞두고 예. 사상 관련 단체에서 이제 여당 후보 도지사를 돕는 사람들, 야당 후보도 후보 도지사를 돕는 사람들 그룹으로 예. 나눠지고 예. 단체에 네 분이 발생할 겁니다. 줄 세우기가 되는 거죠. 줄 세우기가 생기고 거기에서 승리한 그 어떤 그 그룹은 예. 다음번에 이제 이사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예, 알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굉장히 나쁜 설례를 만들 나쁜 설례 만들었어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오영훈 도지사가 사실 4.3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굉장히 네네네. 많이 해왔죠. 맞죠. 그리고 4.3에 대해서 기존 어떤 도지사보다도 아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현 도지사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이서 하시는 이 비판에 대해서 몰랐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영훈 지사는 이걸 정치적인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4.3 해결을 위한 정당한 과정이고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가 4.3 해결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 예.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예. 제주도의 역할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예. 4.3이라는 게 관료주의에 포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 의견 여쭙고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의견 받을 거고요. 지금 뭐 사상 관련 단체들은 좀 반발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도의회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도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의회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의회가 좀 조용합니다, 사실. 제주도는 예. 자신이 있다. 이미 다 얘기 끝났다. 예, 자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예. 도의회도 그렇고 제주도 오히려 특히 오영훈 도지사도 그렇고 예. 씻을 수 없는 정치적인 오점을 남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반발에 예. 부딪힐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사장님 지금 양쪽에 다 경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도의회가 예. 의석 분포상 그 더불어민주당이 많죠.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예. 만일에 민주당이 단합하면 통과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어찌 보면 정치적인 목적에서는 예. 통과시키는 게 민주당한테 나쁠 거 없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정말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배경하에 예. 통과가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도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겁니다. 예. 국민의힘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사삼은 정파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니까. 예.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농담한 거고요. 요거 22일까지 의견 수렴합니다. 의견 수렴 있으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시고 뭐 어느 쪽이 더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분과는 이거 의견 수렴 끝나고 나서 의회 넘어갈 때쯤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지난 2008년에 설립이 된 이후로 이 4.3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해 왔는데요. 뭐 추가 진상조사라든지 4.3 평화공원 운영, 또 희생자 추모와 유족들 복지까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네, 물론 제주도에서는 책임 경영을 하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칫 이게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네.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4.3이 정치화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무엇보다 4.3 유족과 희생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정말 이 문제가 그분들에게 정말 당당하고 정말 이 화해와 상생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일제 강점기에도 우리 제주에는 조국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이 참 많이 계셨었죠. 네. 그 중에서도 한 분 좀 기억을 한다고 하면은 네. 교육자이시자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셨던 최정숙 지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 네. 최정숙 지사의 정신은 저 멀리 바다 건너 아프리카 부룬디까지 퍼져나갔는데요. 어떤 인연인 건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멀리 부룬디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오는 날, 바로 이분들이시군요. 긴 비행시간도 가뿐하게 느낄 만큼 설레는 제주행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제주에 있는 신시아와 테디안의 마음은 더 특별합니다. 하나, 둘, 셋! 일주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대표단. 제일 처음 최정숙 선생님의 묘소를 찾습니다. 지금의 부룬디와 제주의 특별한 인연을 잇게 한 최정숙 지사. 함께 마음이 특별합니다. 선생님, 얼마나 오늘은 기쁘십니까? 저희 눈에서 눈물이 안 나고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부룬디 아이들에게 배움과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열어준 최정숙 지사. 비로소 오늘 꽃을 바치며 숭고한 뜻을 새기고 그 뜻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여성 계몽운동가였던 최정숙 지사. 그의 헌신과 열정에 빛나는 생애를 이어온 사람들. 선생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고 도민들의 후원을 받아 지난 2018년 부룬디 공화국 최초의 여자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여성들이 배움과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졸업생도 배출했습니다. 부룬디 최정숙 학교는 부룬디의 여성뿐만 아니라 부룬디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숙 부룬디 최초의 여성센터인 최정숙 여성센터를 선생님의 뜻에 따라서 선생님의 이름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우리 신샤하고 테디안이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부룬디의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서 헌신해 줄 거라 믿습니다. 최정숙 이름으로 하나 된 부룬디와 제주. 따뜻한 환대와 우정을 나누는 모습이 흐뭇하게 느껴집니다. 이 만남이 오래도록 잘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제주 여성교육의 시작을 알리고 최정숙 선생님 초대 교장을 지냈던 신성여중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부룬디 최정숙 학교와 신성여중고가 자매 결연을 맺는데요. 정말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쪽 학교가 앞으로 많은 교류와 우정을 나누며 함께 발전하고 끈끈해지길 바랍니다. 이제 학교를 둘러볼 차례인가요? 아무래도 학교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 관심이 클 수밖에 없겠죠. 교실부터 컴퓨터실 등 구석구석 직접 둘러보고 체험해 보는데요. 잘 조성된 교실과 첨단 교육 시설이 참 부러울 듯합니다. 머지않아 부룬디도 이렇게 되겠죠? 무두구리 탄두칸데 우리 요리니니야 차네 나 차네 차네 코 이기 교구 토리모 아리 교구 기태 임베레 고소음바 이치와초 하니마 토라드니 뉴바 컨게네 지메즈 토카라니 지와초 우리 위라 탄두칸여 차네 미라보네 카요네 자유우코 우추티 튀고 토라기라 니라 니리 슈리 창나야 마슈리 인 natwe iryo shaka twari twarifise ko natwe twogira amashuri meza nkaye kuko umunyeshuri yigira heza n'ubumenyi bwa bwiza
ni afise ama condition meza ari karakoreramo bica bikunda ko nubumenye bwiyongera murakoze이번 방문에서 빼놓지 않아야 할 곳이 바로 신시아와 테디안 두 기술 연수생들의 교육 현장인데요. 첫 졸업생으로 제주를 찾아 여러 교육과 제빵 기술을 배웠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배운 제빵 기술, 부룬디에 더 많은 희망이 되겠죠? 분들이 시아가 이렇게 이런 방 중에 만들 수 있는 걸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정말 저도 기뻐요. 눈물내도록 무시 차는 그리 뜨겁게 그것도 원하고 투하룬 게 아마 누가 조자 거기라 이 추가 훨씬 차는 누구 차주 마찬가지 차네 그 이슈리 기와주 그냥 무시시게 리테라 리자 인들. 일주일 동안 제주 대표단은 제주의 곳곳을 방문했는데요. 여러 교육기관을 비롯해서 알찬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 사이 부룬디와 제주, 제주와 부룬디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센티 아나테디안이 ikintu kubabwira babe barabonye akarorero keza kimico myiza cy'abantu bakundana k'abantu bitaho kwiga n'iterambere abantu bakora bakunda gukora kandi cyane bafise umwete kandi nubwira ibyo rero ni byigwa kuri bo kandi bizotuma nabo bahindura usibye gusa imijyango yabo mbere naho bazoba bagiye kuba n'ingo bazokubaka nibyo bazoba bajejwe mu mijyango no mu kibano bazufasha abandi gutera imbere kubera babonye akaroro keza k'abantu bakora kandi bifuza gutera imbere no guteza imbere abandi murakoze. 조금 있으면 고향 부룬디에 돌아가게 될 신시아와 테디안. 제주에서의 시간이 부룬디의 큰 희망과 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 최정숙 여자 고등학교라니 이렇게 네. 학교 앞에 이름까지 붙여서 정말 그러니까요. 와 뜻깊은 인연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2018년에는 여자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최정숙 초등학교까지 설립이 되었고요. 이어서 2020년에는 아프리카 최초의 여자 과학기술원인 최정숙 여자 과학기술원까지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네, 와.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그 부룬디 여성들이 정말 더 넓은 세상을 위해서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열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가을철 한라산의 이 가을 단풍이 정말 최고조로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풍 계획을 잡고 계신데 이번 달부터 한라산 그 입산 시각이 바뀐다고 그래요. 맞아요. 종전에 5시 네. 30분부터 시작이었는데 6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시간이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산 마감 시간도 앞당겨져서요. 영실 코스 어리목은 낮 12시 그리고 윗세오름 대피소는 1시까지 오후 1시까지면 이제 마감 시간이라고 합니다. 한라산 단풍 구경 계획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 시간 잘 확인하셔서요. 일정에 차고 없도록 차질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즐거운 산행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 뭐죠? 화재. 화재에 대한 가을철 이 산불에 대한 것도 조심하시면서 네.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